Welcome to JJ's Fun Fun English. 자, 영어는 쉽습니다. English is easy. English is fun.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시죠. 자, 36강 Making Alternate Plans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해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여행 일정을 짜다 보면 갑자기 뭔가 날씨가 안 좋아져가지고 급격하게 뭔가 바꿔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alternate라는 것은 뭔가 대체하는 말인데 요거 우리가 원래 계획보다 다른 걸로 대체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Making alternate plans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알아보고요. 또 이제 그 오늘은 날씨 표현 대부분 여러분들 분이 sunny, windy, 뭐 cloudy 이런 정도로 많이 알고 계셔서요. 그것보다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날씨 표현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여러분하고 나눠볼게요. Okay, travel word 먼저 가보겠습니다. Travel word. 자, 오늘도 오다 보니까 it was a partially cloud. Cloudy, partially cloudy. Cloud 하면 구름이에요. Cloudy 하면 구름이 끼는 뜻이거든요. 근데 partially예요. Partly는 부분이고 partly는 부분적으로라는 뜻이니까 It's partly cloudy. 그러면요, 부분적으로 구름이 많이 꼈어요. 우리가 일기예보, 기상예보관이 많이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partly cloudy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지 않습니까? 동남아 같은 데는 스콜이 쫙 쏟아지다가도 그래도 금방 이제 그쳐서 여행하기가 되게 좋은데 어느 날 이제 가면은 날씨가 너무 춥거나 그렇죠?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그래가지고 여행을 제대로 못하는 때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유명한 곳을 보러 갔는데 날씨가 맑으면 멀리까지도 볼 수 있는 뷰가 나오고 안 그런 경우에는 안개만 보다 나오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씨가 이 여행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씨 표현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하고 나눠볼 텐데요. 특히 비가 올 때. 자, 비가 오는 것도 종류가 있거든요. 종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비가 오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It's raining 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It's raining. 자, 근데 비가 세게 와요. 세차게 와요 라고 할 때는 We have heavy rain 이라고 합니다. 자, 비가 세차게 온 거를 무겁게 내린다. 그래서 heavy rain 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strong rain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We have a heavy rain outside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쉬지 않고 계속 와요 라고 할 때 constant rain We have constant rain all day long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끊이지 않고 와요 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서요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It has been raining on and off all day. It's been raining. It has been raining을 줄여서 It's been raining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중이다.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요. 계속 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 It has been ing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t has been raining on and off all day. 자, 비가 오기는 오는데 on and off예요. 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게 뭡니까? on and off거든요. 그러니까 비도 왔잖아요. 비가 내렸다 그쳤다 내렸다 그쳤다 하루 종일 그러네? 그게 바로 It has been raining on and off all day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on and off 이럴 때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보통 우리가 오야 밖에 비와 그러면은 It's raining, It's raining 할 수 있어요. 근데 rain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자, 우리도 야 밖에 이슬비가 온다 야 이제 금방 비 떨어지기 시작했어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표현들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자, 그럼 이제 speeding으로 가볼게요. It's speeding. speed이라는 단어가 왠지 어감이 좋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speed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 분들은 왜냐하면 speed이라는 것은 침을 뱉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날씨 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침을 퇴퇴퇴 뱉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그렇게 뱉는 것처럼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는 거. 이제 막 빗방울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 이런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It's speeding. It's speeding. It's spee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제가 되게 사랑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해볼게요. Drizzle. Drizzle. Drizzle은 뭐냐면 보슬비가 내리는 거거든요.
이 단어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비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보습비가 되게 멋진 단어고 그 갖다가 영어 단어가 drizzle이에요. drizzle. 그래서 it's drizzling. 그러면 보습비가 내려요, 이슬비가 내려요라고 하는 뜻이 it's drizzling입니다. 자, 보통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it's raining outside인데 야 밖에 완전 쏟아부어. heavy rain도 이제 우리가 heavy rain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야 밖에 완전 여기 쏟아부어. 그래서 올여름에도 정말 홀딱 젖을 정도로 제가 젖은 적이 있었고 연꽃을 보러 갔다가 I went out to the lake for enjoying lotus flower. 그 연꽃 보러 갔다가요 비를 쫄딱 마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it was pouring. 예 무슨 말이냐면요. It was partly cloudy at first, but it was pouring. 예 그래서 아주 쏟아 부었어요 거기서. 예 그래서 원두막이가 한참 있다가 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럴 때 쏟아 붓는다. pour가 뭡니까? pour는 이렇게 뭔가 주전자에서 물을 따르다, 양동이에서 물을 따르다 이런 게 pour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뭔가 쏟아져요, 붓는 거예요. 그럴 때 pouring을 쓰면 진짜 쏟아 붓는다는 표현이 됩니다. So let's get to the conversation. 예, conversation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making alternate plans. 자, A와 B가 나오는데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 이게 무슨 거의 폭풍 수준인데, 오늘 그 관광하러 나가기는 좀 힘들겠고, 그러면, 우리 뭐 재밌는 거 뭐 하지? 응, 오늘 뭐 하면 좋을까? 그럴 때, 여기 뭐 박물관에 갈까? 뭐 좀 가까운 데 있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 저기 이집 버스 타고 저기 놀러 가자. 이런 말을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어떤 날씨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야 돼서 그 변경해야 되는 계획을 서로 상의하는 장면이에요. 그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aking alternate plans. 제가 먼저 할 테니까 같이 따라오세요. A rainstorm. I don't think we'll be able to go out for sightseeing today. Yeah, we definitely need to come up with a different plan to amuse ourselves. What can we do for fun today? There's a modern art museum just down the street. Or we could sign up for that double-decker bus tour of haunted houses. The rainy day would only add to the haunted house atmosphere. 감이 오실 수도 있고요. 저거 무슨 말이지? 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설명 들으시면 훨씬 쉬울 거예요. 자, the first line, making alternate plans 라고 했어요. Making plan, 그러면 계획을 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alternate라는 것들 있죠. 여러분 이제 어떤 것들을 말할 때 alternate라는 말이 나오면 교대하는 거, 뭔가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 이 alter, A-L-T-E-R 이라고 하면요. 바꾸다, 변경하다는 뜻이 있어요. alter. 그래서 alternate 그러면은 뭔가 교체하는 거, 바꾸는 거를 말합니다. So making alternate plans 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을 변경하기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A가 먼저 대화를 시작해요. A rainstorm. 관광하라고, 여행하라고 나왔는데 rain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drizzling, spitting, pouring 이 정도가 아니고요. rainstorm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거의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죠. 네. 그럴 때 rainstorm이라는 말을 써요. A rainstorm. 거의 폭풍, 비바람이 몰아쳐. 그래서 뭐 눈보라 그러면 snowstorm이 되겠죠. 자, 그래서 I don't think that we'll be able to go out for sightseeing today. I don't think that 내 이하를 생각하지 않아. 내 이하 아닌 것 같아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rainstorm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빨간 표시로 되고 we will be able to 라는 표현에 한번 포커스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중학교에 다닐 때 can은 be able to랑 똑같은 말이야. able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 라는 형용사고 그래서 can은 조동사인데 be able to나 can은 똑같은 뜻이다 라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 배울 환경만 해도 그렇게 영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어떤 미묘한 차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이제 나중에 알았고요. 그래서 can은 뭐든데 할 수 있다. I can go 할 수 있어. 또는 you can be a doctor. 너
될 수 있는 용어가 될 수 있어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be able to는요 동작에만 가능하다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Even he can be gentle 이라고 했을 때 can은 gentle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be able to는 요 뒤에 동작이 오는 것 때문에 이 형용사를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의 형태는 he is able to be gentle 하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문장에서요 rainstorm, I don't think we'll be able to, we will, can 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will도 조동사고 can도 조동사이기 때문에요 will, can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뭐뭐가 가능할 것 같지 않아 라고 해서 we will, cannot, we will, can이 아니라 will be able to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So I don't think we'll be able to go out for sightseeing today. 자 오늘은 관광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라는 표현이에요. 자 next line. Yeah, we definitely need to come up with a different plans to amuse ourselves. 자, 여기서 definitely라는 조금 긴 단어가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볼게요. Definitely. Definitely. 예. 이 말의 뜻은요, there's no doubt that. 그래서 doubt이란 말은 의심이라는 뜻이죠.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히 당연히 그런 말이 definitely. 다크넷은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쵸? 하지만 이제 이런 단어들은요 제가 저도 그냥 한번 한 10번 이상 늘 까려요. 이렇게 다크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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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자 주제에 어떤 사람 어떤 얘가 이제 아주 좀 안 좋은 하루였나 봐요. Today is definitely not my day. 이제 It's not my day 이런 표현 들어가 보셨습니까? 오늘은 내 날이 아니야. 오늘은 일진이 안 좋아. 이렇게 쓸 때 not my day 그러거든요. Today is definitely not my day. 오늘 일진이 너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자, definitely 뜻이 좀 많이 확실하게 들어오셨나요? Need to come up with a different plan to amuse yourself. 우리가 뭔가 재밌을 만한 다른 플랜이 필요해. 그쵸? 그 필요하다는 말을 come up with라고 하는데요. Come up with 이렇게 come도 알고 up도 알고 with도 아는데 얘네들이 세 개 갖춰주면 좀 idiom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다른 뜻으로 조금 변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조금 까다롭지요. 하지만 자 come up with라는 것은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다, 뭐뭐를 생각해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e definitely need to come up with a different plan. 우리가 다른 계획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 필요가 있어. 뭐 하기 위해서? To amuse. Amuse라는 것은 즐겁게 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즐겁게 지낼 만한 거를 해야 돼. What can we do for fun today? For fun today. So what can we do? 자, 뭐 해야 되지? 자, what can we do? 뭐 해야 되지? What can we do for you? 너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 What can we do for fun? 재미있으려면 뭐 해야 되지?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what can you do까지 하면 뭐 해야 되지? 라는 뜻인데 뭘 위해서라고 했을 때 for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hat can we do for fun today? 그래서 오늘 재밌게 놀려면 뭐 해야 되지? 라는 표현이에요. There's a modern art museum just down the street. 자, modern art museum. modern이라는 것은 현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현대 미술 박물관이 있대요. 그래서 Modern Art Museum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바로 여기 길 아래 가면 이때 비오는 날씨에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There's a Modern Art Museum just down the street. 이런 표현들 어떻게 바로 길 아래 이때 이런 표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The next line. Or we could sign up for that double-decker bus tour of haunted houses. 자, we could sign up for. 자, sign up이라는 것은요, 뭐에 사인을 하나 보다라고 아시게 되는데, 자, 우리도 뭔가 검색을 하다 보면요, 뭔가 광고가 나와 있고요, sign up now. 지금 신청하세요. 지금 등록하세요. 이제 sign up now. 이런 거 많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sign up for라는 것은 어떤 idiom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 수강 신청을 하다, 뭐뭐를 과정을 신청하다 이렇게 sign up for라는 말을 쓰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d like to sign up for a yoga class. I'd like to sign up for a dance class. 그래서 이렇게 sign up for 뭐 어떤 거를 추가 신청을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we could sign up for the double decker bus tour. 우리 double decker bus tour 신청하면 어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double decker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deck. 그러면 double은 알아요. 그죠? 예, 그죠? decker. 그럼 deck이 뭘까요? deck의 원래 뜻은요. 여기. 배에 보면 갑판이 있습니다. 갑판은 데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집 지을 때 무슨 나무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거를 데크라고 우리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산책로에도 이제 나무로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를 데크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 그래서 이 데크인데 이 갑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더블 데커라고 하면 주로 2층 버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 더블 데커 2층 버스라는 말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요. 대개 그냥 더블 데커 2층 버스 마시고 아, 대개 원래 오리지널 뜻을 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더블 데커 투어 버스 투어 이제 버스 투어인데요. 뭘 어떤 버스 투어라는 거죠? 헌티드 하우스. 헌트라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알려드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헌트라는 것은 유령이 자주 출몰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aunted house 그러면 유령의 집을 haunted house라고 해요. 자, 그래서 or we could sign up 아, 뮤지엄 너무 이 사람은 지루하나 봐요. 그래서 or 또 다른 거는 we could sign up for that double decker bus tour of a haunted house. 야, 저 유령의 집 가는 2층 버스 있잖아. 그거 우리 신청해볼까?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랬더니 얘가 또 말합니다. The rainy day would only add to the haunted house atmosphere. Add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아요. 뭐뭐에 더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쇼핑하다 보면 add to cart 그러면 여기 쇼핑 저기 쇼핑 바구니 장바구니에 담기 이렇게 할 때 add to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add라는 말은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Add fuel to the fire. Fuel이 뭡니까? Fuel이라는 말은 연료죠. 그래서 우리가 불난 집에 덧붙이질하다는 말은 add fuel to the fire 이런 표현이 저희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을 공부하시면서 이런 표현들을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rainy day would only add to 자, 이 비 오는 날은 더해줄 거야. 뭐를요? The haunted house's atmosphere. 자, 그럼 atmosphere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Atmosphere 그러면요 지구의 어떤 대기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공기 이런 것들을 atmosphere라고 합니다. 자, sphere라고 하면 어떤 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구 주변에 있는 것을 atmospher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atmosphere에는요 이 지구 주변의 어떤 공기라든가 이런 뜻도 있지만 또 mood를 뜻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위기. 자, 분위기란 뜻도 있고 대기란 뜻도 있으니까 아, atmosphere의 두 가지 뜻이 있구나 알아주시면 좋을 거예요. The rainy day would only add to the haunted house atmosphere. 자, 이 비 오는 날은 이 유령의 집 분위기를 으스스한 분위기를 조금 더 업시켜줄 거야. 좀 더 더해줄 거야. 비 오는 날 야, 유령의 집 가면 딱이지. 뭐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영어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조금 우리들 문화적인 차이랑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자, making alternate plans. 요거 다시 한번 저하고 요 대화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 go A, you would take the B. Oh, rainstorm. I don't think we'll be able to go out for sightseeing today. There's a modern art museum just down the street. The rainy day would only add to the haunted house atmosphere. Okay? 자, 잘 따라해 보셨나요? 이제는 따라해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열심히 많이 읽어 보시는 거, reading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definitely 우리가 아까 배우셨죠? 이 definitely를 보면서 제가 이 이미지를 찾았는데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어요. I will win. 나는 이길 거야. Not immediately.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but definitely. 하지만 반드시.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읽어볼까요? I will win. Not immediately, but definitely. 네. 조금 어려운 발음이기도 하고 어려운 긴 단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걸로 이제 만들어보면 쓰임이 제가 아주 잘 됩니다. 오늘도 thank you for joining. Thank you for coming in. We'll see you next call. Bye bye.